배종찬의 시사회. 오늘은 시사 퀴즈와도 상당히 관련이 높은 내용입니다.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요. 퀴즈 질문을 한번더 드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죠.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요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카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광역 알뜰 교통카드, 2번 알뜰 살뜰 교통카드. 힌트는, 우리가 교통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명칭이 많이 붙습니다. 샵 9977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배종찬의 시사회가 만나볼 분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걷기,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장려를 위해서 마련된 교통카드, 방금 전에 퀴즈를 내드렸죠. 대중교통 개정안을 발의하신 인천 남동구갑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배종찬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도 시사 퀴즈로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을 미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맹 의원님, 국토교통부 차관도 지내시고 국토교통 항공 전문가이시니까요. 오늘 관련한 법안 내용 좀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대중교통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개정안의 명칭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은요,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제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직접 관여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실 때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교통비를 할인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400m를 걷고 또 회사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400m를 걷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출근할 때총 800m를 걷게 되는데요. 이때 마일리지가 250원이 적립됩니다. 그래서 하루 출퇴근으로 500원이 적립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11,000원이 적립되고, 그리고 카드사 할인까지 받으면 5,000원이 추가돼서 총 16,000원을 절약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달 대중교통비로 5만 원대를 지출하시는 분들이 3만 원대로 절감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사업 성과를 보면 월 평균 교통비가 약 12,000원 정도 절감됐고요.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1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걷기도 하고 또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게다가 예, 또 이게 그렇습니다. 돈까지 벌게 되니까 이보다 좋은 시스템이 없는데, 예. 이 개정안을 내신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광역 알뜰 교통카드, 이 이제 명칭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또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것이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생활비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대선 후보 시절에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을 통한 교통비 30% 절감을 주요 공약으로 내셨는데요. 서민들 교통비 부담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교통비로 약 35만 원 정도씩 지출하고 계신데요. 이게 식비 다음으로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을 줄여드리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통비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을 포함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18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돼서 국민의 교통비 절감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또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30%까지나 최대 교통비를 깎아주고 또 걷기나 자전거를 타게 되면 거리에 비례해서 또 금전적으로도 이게 받게 되는 그 보탬이 되는데, 이런 재원들은 또 어떻게 어디에서 마련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카드사에서도
일부 지원을 카드사 할인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하게 아,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는 민관이 합해서 상당히 또 대중교통 활성화에 더그 기여가 되고 더 도움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이 광역알뜰 교통카드 현재 이제 2018년부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인천을 비롯해서 몇몇 도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예. 이제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어떤 반응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 예. 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7개 광역시 그리고 네. 128개 시군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네. 7월 17일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서 와.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 전국에서 7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교통제보 하나 소개해드리고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8242님, 안녕하세요. 교통제보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안산 분기점에서 밀립니다. 올라오면서 청취자분께서 확인을 했는데 화성 휴게소하고 매송 휴게소 사이에서 밀리기 시작하는데, 네, 청취자분들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7830님, 맹성규 의원님, 택시도 환승 할인제도 빠른 시행을 부탁드리면서 늘 응원합니다. 또 0019님, 장마철이라 자전거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도 좀 꺼려져서 이번 기회에 많이 걸어 다닙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 예. 청취자분께서 택시 환승 할인제도 시행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좀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 예, 이걸 아마 정부에서도요, 네. 이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의견을 주신 대로, 아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대중교통 범주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부터, 이제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우리 청취분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내가 여쭤봤는데, 좀 예. 검토가 되면 또 긍정적인 대답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배경에는 전국적인 확대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더더 많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또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예. 우선 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요. 네.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예산과 법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 규모에 따라 할인을 받으시는 국민 수가 들쑥날쑥해지게 아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역 거주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천에 사시는 분이 인천에서 혜택을 받으시고 서울에 사시는 분이 서울에서 혜택 그렇게 하려면 네. 주민등록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데요. 아. 고유 식별 정보를 수집하려면 역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과 법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고요.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되면서 교통비가 절감되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되고 네. 그리고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사업을 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름은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사업이 만들어지게 되죠. 광역 알뜰 교통카드. 정말 이 똘똘한 카드 한 장,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의원님, 이번에는 다른 주제입니다. 부동산 예. 정책 관련해서 요즘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상당히 시끌벅적한데요. 의원님께서 21대 국회 1호 법안, 요즘 또 유행이 1호 법안입니다. 예. 발의하신 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 6월 중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보통 전세계약을 하실 때 입주하시는 날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네. 그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공공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만약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네. 전입신고한 날과 같은 날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세입자는 은행보다 수리가 밀려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이런 사례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효력을 전입신고 즉시에 발생시켜서 취약했던 세입자들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아하. 개정안을 이번에 제가 내게 된 거고요. 네. 주민등록법 개정안인데요. 이제 은행이 집주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하기 전에 네. 담보로 잡은 집에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네. 예, 제가 이 발의한 두 법이 통과가 되면 전세 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고 네. 은행 입장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결국에는 예, 부동산 시장 거래 안정성을 높여서 네.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세입자 권익이 훨씬 더 보장된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의원님, 이 질문도 또 관련해서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최근에 또 지역을 위해서 남동구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구하셨는데, 예. 어떤 배경이 있으신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희 남동구는 네. 이제 이 교통 여건이 서울로 접근하는 교통 여건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몇달 동안 부동산이 이제 급등을 하는 바람에 네. 지난 한 10년 동안 부동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돼 있었거든요. 아.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몇달 동안 급등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그 분양가를 만회해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네. 갑자기 그 규제에 묶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아. 더군다나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지역뿐만 아니라 네. 원도심의 지역도 다 규제를 묶어 놓는 바람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재건축, 재개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돼서요. 네. 많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장관님께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네. 가능하면 핀셋 규제로 네. 하시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이 상황을 수시로 평가를 해서 주민들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지역을 위해서 또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또 의원님의 최근 행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